새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 정면 스케치 가신 다음에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세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은요, 가로가 120에 세로는 한80 정도로 하셔가지고, 직사각형 판때기 하나 그려주시고. 가로는 120에 세로는 80짜리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120에 80이에요. 그다음 스케치 종료 하신 다음에 돌출하세요. 돌출은 한 20mm 정도 하셔가지고 모델링 작업 해주시고. 다 만드셨으면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윗면 스케치.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세요. 원은 한 30파이 정도 되는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가로 치수는 20, 세로 치수는 한40 정도. 이렇게 원은 진행합시다. 작게 예, 윗면 스케치. 여기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일단 원을 그리신 다음에 치수 넣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우선 스케치 잡아주시고, 원 그리세요. 원 그린 다음에 이렇게 치수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컨트롤 8번 누르시고, 컨트롤 8번을 자주 활용하세요. 컨트롤 8번. 이게 수직 모드인데, 하다가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틀어졌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8번. 그러면 화면을 다 똑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8번이에요. 8번. 숫자 8. 이렇게 화면 이렇게 틀었잖아요? 틀은 상태에서 컨트롤 키 8번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잡혀요. 이런 식으로. 자, 스케치 종료 해주시고요. 그럼 원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잠깐 보세요. 자, 돌출 보스 옆에 보시면 돌출 컷이라고 있어요. 돌출 컷. 이 돌출 컷이라는 거는 요 안에를 파낸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밀링 시간에 배웠던 포켓 가공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포켓. 안에 파내는 가공. 돌출 컷 눌러주시고, 이 원을 클릭하세요. 얘는 딱두 가지 방식으로 작업해요. 하나는 관통. 하나는 깊이감 넣어주는 거. 자, 깊이감 넣어주는 거는 블라디 형태에서 10mm라는 값을 넣어주시면은 깊이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니면 15mm 넣으셔도 상관없고. 여기다 깊이감을 넣어주세요. 일단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관통이 됩니다. 관통이 파여집니다. 15mm 또는 10mm만큼 없어진다. 파여지는 근데 거죠. 댓글은 왜 구멍이 껌 뚫려버렸지? 그 블라디 형태를 안 잡으셔서 그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블라디 형태라고 있거든요. 혹시 관통으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깊이 얼마 주셨어요? 깊이 혹시 10mm 주셨나요? 그 이상 주셨나요? 그 깊이도 확인하시고. 또다 하신 분들은 요거 다시 피처 편집 가셔가지고, 요거 편집 가셔가지고 피처 편집. 이번에 9배 한번 줘보세요. 9배. 9배 한 10도 정도 접으시고, 그럼 이렇게 9배에도 들어간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10도.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9배도 한번 해보시고. 이 돌출 보스랑 똑같아요. 방식은. 다만 얘는 없어지는 개념이죠. 컷 개념, 컷. 자, 끝나셨으면 다시 컷 돌출 피처 편집 가셔가지고요. 이번에는 블라디 형태 있잖아요. 블라디 형태 누르셔서 관통. 바로 밑에 관통이라고 있어요. 관통이란 뜻은 말 그대로 이걸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뻥 뚫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조절해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자, 이제 설명 좀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스, 돌출 보스랑 돌출 컷을 배우시게 되면 이제 모델링 작업할 때또두 가지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 이게 뭔 말이냐면 모델링을 더하기 방식으로 하나 하던가, 모델링 더하기. 아니면 모델링 빼기. 이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모델링 더하기 방식으로 갈 거고요. 또 하나는 모델링 빼기를 한번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테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뒷장 넘기고 7번. 자, 7번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방식으로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해볼 건데, 우선 더하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더하기는 우리가 아까 해봤던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새 파일 가셔가지고 진행합니다. 우선 더하기 방식으로 갈 건데요. 얘는 더하기 방식으로 가려면은요, 뭐 어느 방향으로 잡아도 상관없겠네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다 더하기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더하기 방식으로 한번 모델링 작업을 해볼게요. 정면 기준으로 할게요. 자, 정면 기준으로 해서 더하기 방식으로 가려면 우선 정면 스케치, 정면 스케치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첫 번째 보이는 면을 그려주셔야 돼요. 보이는 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는 면이 그려집니다. 가로가 70, 세로는 40이죠. 그리고 한쪽 모서리는 10, 한쪽 모퉁이는 10, 그 다음에 요 깊이는 2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사이 거리는 3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높이가 같고요. 이런 식으로 수평 구속 빠졌네. 수평 구속 주고. 자, 1차 이렇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70에 40에 30에 10, 20 이렇게 정면도에 있는 형상을 그려주시고요. 끝나셔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20mm만큼 돌출시켜줍니다. 1차 모델링을 완성시켜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우측면 있죠? 반대쪽에 우측면 스케치 잡아주신 다음에 직사각형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측벽면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완전정이 됐겠죠? 모서리점을 잡았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또 마저 돌출하시면 됩니다. 20mm죠, 여기도? 그래서 20mm 돌출 한 번 더. 그럼 요게 이제 완성된 거예요. 요게 더하기 방식이에요. 더하기. 자, 그러면 더하기 방식 이해되셨죠? 이건 우리가 전에 하던 방식이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리기. 그러면 이제 빼기 방식으로 갈게요, 이제. 빼기 방식은 어떻게 가냐면, 자, 빼기 방식은요, 우선 큰 덩어리를 그려주세요.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똑같이 큰 덩어리 갑니다. 큰 덩어리는 가로가 70에 세로가 40이죠. 가로가 70에 세로가 40이죠. 큰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한번 재료를 만들 생각 생각하시고, 재료. 자, 재료를 만들어주시고, 스케치 종료, 돌출. 40mm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6면체 재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70에 40에 40짜리 6면체 재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없어질 부분을 따로 스케치합니다. 없어질 부분은 측벽면, 여기서 좌측면에서 좌측면 또는 윗면 둘 중에 하나 면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윗면 잡고 할게요.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치수를 기입합니다. 치수는 30, 그 다음에 높이는 20, 그 다음에 사이 거리는 10,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윗면에다 이제 스케치 작업한 거예요. 30에 20에 1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다다스 스케치 종료하시고, 얘는 이제 돌출 컷이에요. 없어져야 될 부분이. 돌출 컷 눌러주신 다음에 깊이가 얼마냐면 20mm죠? 20mm 넣어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똑같이 형상 만드신 거고. 이게 빼기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모델링 작업 방식은 더하기 방식이고 빼기 방식이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8번, 9번, 10번 쭉 14번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잠깐, 예, 마음 짓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빼기 이해되셨죠, 이거는?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더하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것처럼 하도 돼요. 어떻게 우측면 잡고 하셔도 돼요. 우측면 잡으시고
우측면 잡고 정사각형을 그려줘요. 40에 40짜리 그려줍니다. 우측면은 40에 40.